에? 떴어 떴어. 아 그래? 아 보면 볼 수 있구나. 한 반이 들어가 있어. 아 진짜? 내가 본 어디에도 네가 있었고 몰랐던 나도 거기 서 있었어. 오, 난 그렇게 널 만나 이렇게 날 조금씩 알게 됐어.
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노래는 사실 중간에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부러.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추가로 그냥 즉흥으로 내가 기타 치면서 하는 거. 뭐 하시나? 아 이렇게 갑자기 다들 말이 없어졌어. 아니 아까까지는 말 맞춰서 하면 한마디도 안 하네. 어차피 얼굴은 나만 나와요. 말해도 돼. 뭐 할까요? 야, 오늘 말이 아무도 없어졌어. 아니 말고 말고 내가 기타 치면서 하는 거. 내려놓기 아쉬우니까. 안 돼. 고백? 어. 고백? 그거 나쁘지 않다. 뭐 선물? 아니 그거는 그거는 쿨룡이에요 노래. 쏘리. 방문의 일. 에? 방문의 날. 그건 내가 기타 안 치잖아. 아 그래 그거 합시다. 뭐요? 고백. 야 고백. 마마 누가 아니 이게 카메라가 왜 자꾸 벽 끊었는데 치고 간다네. 네, 어쩔 수 없죠. 와. 그러니까 아니, 그래서 좀 미리 취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렇지만 7월에 하니까요. 네? 아, 다들 아시잖아요. 아니 네. 나 이 말들이 없었어. 채팅 보고 있습니다. 중2 때까지를 첫자출해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.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.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기분은 그게 아냐.
하려 했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. 7월에 7월에 할 거니까 뭐. 내가 기타 치면서 하는 거 하나 더 할까? 키운 김에. 네, 네. 네. 뭐가 있을까요? 여러분의 의견. 기억이 안 나. 별로 없어서. 그 시절 그거? 그 시절? 어. 그 발은? 그 발은? 그 발은? 아, 그 발. 실망도 좋아해. 실망? 오야. 너무 이거는 내가 지금 실망을 한다고 공개가 안 된 노래인데 이거 범용이가 슬퍼했네. 네? 이건 라이브를 많이 한 적이 없는 노래인데. 공지와 함께 네. 연습 그 취소 공지와 함께 7월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라이브 방송을 틀었고요. 우리 뭐 아쉽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. 오늘도 비가 너무 오잖아요, 그렇죠? 맞아요. 기계적인가요? 너무 방송객 같은데요? 그러니까 우리 7월에 비 안 오는 뭐 좋은 날씨 때 다시 뵙는 걸로 하시죠. 아니 일단 연습 중에 우리 버스킹 할 거 연습 중이었어 가지고 올해는 못 할 것 같고요. 뭐 혹시나 이따 저녁이든 다시 할 테니까요. 이따 저녁이든 할 수 있나? 아니 뭐 이번 주 중으로 한번 할 테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쉬우니까 짤막하게 노래를 하나 하면서. 네. 잠시만요, 누나, 저 가사를 몰라요. 네, 가사를 띄워야 돼. 하나의 그림자
잃은 마음에 너의 꿈마저 그대를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들렸나 모르겠네요. 연기가. 아 뭐.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연습 바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너무 아쉽지만 네. 우리 또 연습할 때 다음에 또 연습하니까 그때 잠깐 또 라이브 방송 하셔서 하자고. 네. 예, 예. 네. 그때 다들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. 네 이만. 피아노 피아니스트 한번 찍어 주세요. 좀 다시 듣고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. 아, 인사해봐요. 안녕. 바이바이. 연어 아이들 안녕. 안녕 연어 아이들. 연습이에요? 네. 라이브. 아 누나 아는 노래 하나 더 있어요 혹시? 저 노래 뭐 그냥 반 그냥 반주 연주되는 거 아무거나 내가 알고 네가 알고는 게 뭐지? 누나 알면 나 알아요. 옛날 노래 뭐였지? 아무거나 나도 해. 아무거나 불러봐. 나 주크박스야. 어, 나도 약간 주크박스야. 내가 아는 건가? 내가 아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뭐가 뭐라 했지? 아니 아쉬우니까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이 막 계시다 아, 그래가지고 폴킴. 폴킴? 폴킴은 잘 모르네. 뭐였지? 어제처럼? 어제처럼 제이의 노래 아니에요? 제이? 어. 잘 몰라요. 그... 뭘 해야 되지?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없었고 혹시 아는 거 있어요? 저요? 네, 어쿠스틱으로 해도 되니까 없죠, 없죠. 노래, 그냥 노래를 띄워봐, 뭐가 있지? 노래를 띄워 생각해내보라고? 오래전 그날 오늘 난 거 알아요? 아니요, 피해, 피해 무슨 피해? 어 맞아 맞아. 어, 그 노래 알아요 누나? 잘 몰라. 어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고 할까? 아 어 좋아요. 어 좋지.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. 동률처럼 이거 할수 있어. 네? 오 이거 김 다시 만난 거지? 다시 만난.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까? 어. 해볼게요. 시작.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 인사가 무색할 만큼 와 죽인다 대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
아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자. 안녕. 우리. 바이바이.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. 친구들.